안녕하세요. 서울예술단 잃어버린 얼굴 1895에서 김옥균 역을 맡은 이동규입니다. 일단 실존 인물인 역할을 맡는다는 게 되게 부담이 큰 것 같아요. 공부를 할 게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알게 되고 김옥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뵙겠습니다.